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방역홍입니다. 유닛 테스트 22, 리뷰 테스트 3-4 들어갑니다. 자, 블로그 콘테스트, 베네피츠 이익이란 뜻이에요. 자, 이익인데, between friends, 친구들 사이에. 자, 2월 18일 블로그 콘테스트, 자, benefit between friends고, 자, 리볼로그가 다시 블로그 해라. 포스트 다시 재갱신해라. 딴 데로 보내란 말이고. 자, 어떤 포스트인데, BFB, 뭐 약자죠. BFB, 뭐 요거겠죠. between friends. 자, be our follower는 be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명령문으로 되어라, 우리의 follower가. 자, wait 또 명령문, 자, 기다려라. 자, 그리고 see 또 봐라. 자, if에서 인지 아닌지겠죠. 자, 너가 이겼는지, BFB, gift bag을. 자, 그 다음, friends, 친구들. 자, we are so excited. 자, so excited의 감정의 형용사 나왔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감정의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주는 이유, 원인, 부사의 용법이에요. 자, 그래서 announce는 뭐냐면 알려줘서 우리 기뻐. 자, 우리의 첫 번째 컨테스트를. 자, we between friends blog, 이거 BFB 약자죠. 자, 원하는데. 자, 그 다음 밑에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두두두두. 아이, 좀 기네요, 이거. 자, want to 목적으로 썼어요. 자, to connect 동사 원형 써야 돼요. 목적으로 connect, 연결 하기를 원하고, 자, 동사 원형에 1번. 자, 그 다음에서 to 생략구조죠. 두 번째 목적으로, 자, interact 하는 것을, interact with 쓰죠. 그래서 동사 원형에 2번. 자, 연결 하기를 원해, 우리의 follower와. 자, on personal level에서 on이 레벨이랑 같이 써요. 자, personal은 개인적인 레벨에서. 자, in order to 혹은 so as to 쓸 때 우리가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랑 똑같죠. 동사 원형, 이거는 위에서의 뜻이죠. enter the contest, 컨테스트에 들어가기 위하여. Please, 제발, 리블로그로 해라. 그러면 다시 블로그질 해라. 자, one of the 뒤에 복수. 우리의 포스트 중 하나를 다시 보내라. 자, 만약에, could be recent. 그것은 could be 될 수가 있는데, recent 형용사. 최근 것이나 오래된 것. 둘 다 아무거나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컨텐츠는, 자, is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자, for our followers.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한? 우리의 follower를 위한 것이다. 자, so, 그래서, 만약에 네가 haven't begun, 시작하지 않았다면, 자, following us, 우리를 follow 하는 것을, please do, do so, do so는 그렇게 해라. 라고 하고 해석하면 안 되고, 뭐 해라? follow, follow, follow 해라. 자, before 뒤에 명사, 자, entering, 들어가기 전에 명사, 자, 컨테스트에. 하면은, 자기 회원 아니면은 참가 못 한단 말이죠. 자,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회원이 되면서, 자, 회원이 되는 식으로, 자, 우리는 can 동사원형, get to know 알게 돼, 너를. 자, 그리고 we will 또 동사원형, be able to 또 뒤에 동사원형, 우리는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너를. 자, 만약에 너가 이긴다면. 그러니까 회원 정보가 있어야지 기프트 보내준단 말이고. 자, 컨테스트는 시작되는데 3인칭 다수 썼죠, 오늘. 자, 2월 18일 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또 3인칭 다수 ends. 끝나는데 다음 월요일 날. 2월 25일 at noon 정오 12시를 말해요. 자, 우리는 will 동사원형 then 그리고 나서 do a random draw. 자, random draw란 말하면은 뭔 말이냐면 임의 추천. 추천이란다. 추첨이죠. 임이 추첨을 할 것이다. 로또 같은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will 동사원형의 announce의 동사원형이에요. 해석은 알려줄 것이다. 우리의 승리자를. 자, there will be, 거기는 있을 것이에요. 유도부사예요. 자, be 뭐가 있을 것이야? one, 한 명의 승리자만. 자, 그 다음 말도 안 되는 개드립치죠. 자, although, 비록 우리가 would love to 동사원형. 자, 우리가 would love to 뒤에 동사원형 써요. 주기를 원하지만 뭐를 선물을 to 누구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그리고 every one of you, 너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개소리입니다, 이거. 자, curious, 호기심이 있니? 자, about what's in our gift box. 자, 우리의 gift box의 선물 박스죠. 선물 박스에 무엇이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니? 자, it's a surprise. 그것은 놀라움이야. 뭐 숨긴 것이야. 자, 그러나 we will 또 동사원형. 우리가 줄게 너에게 힌트를. 자, it가 말하는 것은 아까 gift box예요. 이 gift box는 be full of죠. is full of 가득 차 있다. 자, 제품들인데 대생략구죠. 자, we have featured. 우리가 featured는 수많은 뜻인데 여기서는 featured은 특집 광고,
라고 의역하면 돼요. 특집으로 믿었던, 광고했던. 자, on 어디에서? on 블로그예요. 프렌드 블로그에서 행운을 빌어요. 뭐 허접한 상품 모아갖고 주면서 지금 되게 난리치죠. 자, 너의 진정으로 에테나, 그다음 제시카가. 그래서 뭐 소재는 쉽습니다. 소재 알파고. 블로거 컨테스트 안내문.